저는 첫 직장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최초 영업은 그때는 이제 재미로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왠지 저희 집이 잘 살았는데 용돈이라는 걸 주진 않으셨어요. 그 제가 벌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망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과 장사하고 이제 첫 직장인 어머님이 보험회사 다니셔서 보험회사 들어갔어요. 나름 좋은 대학이 나왔는데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공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특기가 영업이니까 영업직을 하면 좋은 점 있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수입도 올리고 그런 잔머리를 쓰고 들어간 거예요. 보험회사에. 너무 잘한 거예요. 본사 발령이 났어요. 다들 그걸 원하는데 전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버티다가 본사 발령 나서 막 속된 말로 엿된 거죠. 나는 근데 잔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도 인정받고 영업점 근태 관리 나간다고 보고서 작성하고 기획해갖고 시험 보고 다닌 거야. 그래서 운이 좋게 아나운서도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하다가 아나운서 해볼까 별거 없더라고요. 다시 영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쇼호스트가 돼서 잘 됐죠. 그 영업도 해봤지 아나운서도 해봤지 그러니까 뭐 많이 껌이었어요. 그래서 쇼호스트 하다가 너무 또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다가 잘렸어요. 건방 떨다가 그래서 학원을 연 거예요. 여기서 젊은 나이에 36살에 정말 잘 나갔었는데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노하우 알려드리고 또 젊은 나이에 수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좀 많아요. 강의 경력이. 그래서 강의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도 필요해서 박사도 땄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거는 되게 비싼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강의인데 제가 우리 여러분께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거절 처리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정 댓글과 상세 페이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이곳에 입장해 주시면 매일 엄선된 영상을 받아보시고요. 특강 소식도 만나보십니다. 특강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강의도 체험해보세요.